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돈이 모이는 가계부 원하셨죠? 구해줘 가계부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성환 전문가님, 앞에서 이제 가계부 위험 요인으로 CI 종신보험이랑 실손 의료비 갱신, 그리고 저금리 시대 노후 준비를 꼽아주셨는데, 자, 첫 번째 위험 요인, CI 종신보험부터 이거 해결해 볼게요. 오늘의 시청자님 가정에 남편분께서는 별다른 건강보험 없이 CI 종신보험 한 건을 갖고 계셨는데요. 보험료 보이시나요? 무려 32만 원입니다. 어머나. 예, 보험료 가격만 보면 헉 소리가 나오죠. 네. 예, 그런데 아내분도 마찬가지로 CI 종신보험 한 건만 가지고 계셨어요. 역시나 25만 원이라는 큰 돈을 보험료로 내고 계셨는데요. 4인 가족 기준으로 70만 원을 보험료로 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지금 아내분이랑 남편분이 함께 CI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래를 위해 잘 준비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단 시청자님들도 이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CI 보험이 뭔지에 대해서 확실하고 간단하고 알기 쉽게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CI 보험은 크리티컬 일니스의 약자인데 혹시 크리티컬 일니스가 뭔지 해석 가능하신가요? 영어요? 네. 크리티컬 비판적인 질병 모르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바로 중대한 질병입니다. 어머나. 네, 이 중대한 질병은 약관상에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만 보장을 하겠다라고 이제 기재가 되어 있고요. 이 중대한 질병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 이 진단만 됐을 때 바로 보장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라던가 암의 암세포에 이제 치면 정도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중대한 상황이 되어야지만 보험금을 지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문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긴 했었는데 막상 내가 진짜 필요할 때 요건 요래서 안 되고 요건 또 저래서 안 되고 이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게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CI 종신보험이라고 다 안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 이 보험이라는 것은 가입하는 목적과 정말 이 나에게 필요한 보험인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이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CI 종신보험을 가입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시청자님은 현재 저축도 적게 하시고 노후 준비도 안 되어 있으시고 대출만 겨우겨우 갚아나가고 있는 상황이세요. 그런데 보험은 이제 가장 비싼 CI 보험을 네. 준비하고 계신 거였죠. 근데 사실 CI 보험이 굉장히 비싼 보험이니까 대출금까지 있으면 더 부담이 되시긴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비유를 하자면 월세 낼 돈도 없어서 이제 좀 허덕이고 있는데 외제차 타는 상황이랑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네. 그 정도예요? 네. 보험은 장기 상품이라서 무리하게 되면은 돈이 좀 묶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할 때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손해를 보고 해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CI 보험을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지금 당장은 낼 수 있는 돈이지만 이게 장기전이니까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의 CI 종신보험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현재 CI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료는 비싼데 반해 중대한 사유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 이 보장의 범위가 좀 다소 좁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정해서 암, 뇌, 심장 관련 진단비를 기존에 갖고 있던 보장 범위보다 훨씬 넓게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확실하게 준비를 좀 해드렸습니다. 네. 가격은 낮추고 범위는 늘렸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그럼 보장 범위는 어떻게 늘어나요? 뭐 내가 원하는 거 다 보장해주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중대한 뇌출혈만 보장이 되었었는데요. 중대한이 아닌 뇌출혈과 뇌경색, 즉 뇌졸중까지 보장이 되고 가장 넓은 뇌혈관 질환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심장 관련해서도 우리가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이 아닌 일반적인 심근경색과 가장 많이 걸리는 협심증까지 포함해서 가장 넓은 범위의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저희가 보장을 빵빵하게 준비해드렸습니다. 빵빵! 네. 보장의 범위 같은 경우는 뇌혈관 질환 10명 중에서 뇌출혈이 1명, 뇌졸중이 6명 정도이고요. 심근경색의 경우에도요. 전체 허혈성 심장 질환 10명 중에서 급성 심근경색은 1명 정도의 아주 좀 적은 발생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이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 같은 경우에는 회사나 시기마다 가입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네. 가까운 전문가분들과 꼭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래서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그리고 상담은 저희 구조대에게 연락을 주시라는 겁니다. 저희와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은데요. 자, 지금 시청자분의 보장은 빵빵해졌는데 중요한 건 보험료잖아요. 보험료가 어떻게 다이어트 됐을까요? 보험료가 어떻게 다이어트 됐는지 정말 너무 궁금하시죠? 네. 네, 기존에 70만 원이었어요. 이 보험료가 혹시 얼만큼 내려갔을지 예상되시나요? 글쎄요, 한 60? 60이요? 네. 아, 이거 그 진행자님이, MC님이 통이 좀 작으시네요. 제가 좀, 네. 도심이에요, 스몰 마인드. 놀라지 마시고요. 네. 지금 무려 48만 원으로 네, 22만 원가량 낮춰드렸습니다. 와. 지금 일단 화면은 네, 나오는 것과 같이 시청자님 부부의 이제 CI 종신보험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정기보험으로 준비를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자녀분들의 갱신형 보험, 그리고 이제 또 30세 만기였어요. 이 부분은 비갱신형 100세 만기 상품으로 준비해드렸습니다. 네, 그동안 보험료 때문에 항상 이제 불만이셨고 항상 힘들으셨는데 이제는 보험료가 이렇게 다이어트 되면서 보장 범위는 넓어지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위험 요인 만나보도록 할 텐데 실손 의료비 갱신을 꼽아주셨거든요. 자, 송승엽 전문가님, 이 실손 의료비 갱신이 왜 가계부의 위험 요인인지 그것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죠. 네, 먼저 이제 실손 보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병원을 가게 되죠. 네. 가고 이제 병원비를 이제 지출을 하게 되는데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입원해서 병실료나 뭐 수술비, 치료비 이런 부분들이 100만 원이 청구가 되었다면 최소는 70만 원, 최대 100만 원까지 이제 보상을 하게 되는 거죠. 실손보험은 다시 말해서 내가 낸 돈 이상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실손보험은 진단비나 수술비, 입원비 이런 부분들과는 별개로 보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소한 감기나 염좌 같은 부분들도 보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다들 이제 실손보험 하나는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실손보험은 꼭 가입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였네요. 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일단 갱신형 보험으로만 실손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네. 시청자님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많이 인상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CI 종신보험에 특약 형태로 가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도 좀 문제가 되는 거였죠. 근데 사실 이 실손 의료비는 다 갱신형이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저는 더 답이 생각나지 않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병원비 100%를 보장해주는 실손보험을 계속 유지하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정말 필요할 때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험료도 많이 오르고 그리고 특약 형태로 가입되어 있어서 기존 보험료까지 오르게 되다 보니까 특약으로 또 해지하기도 쉽지 않죠. 그래서 기존 가입자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신실손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건강하셨던 분들은 가입하시는데 제한이 없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다 보면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당뇨 같은 병들을 하나씩 안게 되시다 보니까 새로이 실비 가입하시는 게 제한이 되세요. 그래서 이런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두 번째, 착한 실손 전환 제도로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착한 실손 전환 제도요? 아니, 얼마나 착하길래? 저도 한 착함 하는데 이름이 착한 실손 전환 제도일까요? 아, 정말요? 예, 아, 제가 안 그래도 관상을 좀 봤는데 네. 되게 착한 관상이시더라고요. 네. 뭔가 엎드려 절박해 이름을 같지만 주형 실손 전환 제도로 좀 바꿔야겠어요. 좋습니다. 네. 이 해결책으로 제시해 주신 착한 실손 전환 제도는 2017년 4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 의료비 보험에 대해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손 의료비로 이제 바꿔주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 제도에는 정말 큰 장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전환할 때 심사를 최소화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 김성환 전문가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이 보험을 새로 가입한다는 게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면 이렇게 거절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전환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고혈압, 당뇨 안 갖고 계신 분이 누가 계세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실손 전환 제도를 이용을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보험을 가입할 때 고지 의무라는 이제 사항이 있는데 기존에 보험 가입할 때 이제 고지 의무와는 차이가 조금 있는 것이죠.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 실제 손해보험사의 실손 전환 시에 이제 고지 의무 사항인데요.
정말 신경정신과 질환 관련된 고지 의무에 해당하지만 않으면 문제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아, 그럼 저희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조금 더 쉽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송승혁 구조대원. 이렇게 착한 실손 전환 제도로 전환을 하는 게 무조건 유리한 걸까요? 무조건 유리하다고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네. 예외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 유지하고 있는 실손을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기존에 실손 전환이 안 되는 실비도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보상되는 항목이 신실손에서는 보상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백내장 이런 경우가 있겠고요. 네. 또한 신실손 보험은 15년마다 보상하는 이제 보장 내역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연령에 따라서는 기존의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하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개개인의 연령이나 병력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이제 전환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실손만큼은 진짜 케바케, 상황 바이 상황처럼 진짜 보바보, 보험 바이 보험인 것 같습니다. 저희와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02560-6016, 02560-6016번으로 저희에게 사연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가계부 위험 요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금리 시대 노후 준비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될 텐데 자, 이번에는 김대원 준비해 주시죠. 네, 그렇죠. 2020년도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발표한 노후생활 월 평균 생활비 통계를 보면 연령이나 거주지역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 평균으로 보았을 때 부부 기준 적정 노후생활비는 267만 원이었습니다. 이는 현재 시청자님 월급의 55%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이고요. 시청자님 부부의 예상 노후생활비는 140만 원인데 월급의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여기서 문제! 네. 노후에는요. 저축금액과 생활비가 줄어들지만 유일하게 증가하는 머니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노후에 증가하는 머니요? 아무래도 뭐 이렇게 주름 펴지는 머니? 아니면 해외여행 가는 머니? 아, 그거죠. 손주들 용돈 주는 머니? 머니. 아니죠. 네. 네, 바로 병원비입니다. 아, 병원비. 네, 그런데 140만 원의 생활비로는요, 병원 가기도 빠듯하고 숨만 쉬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적정 생활비의 80% 수준인 200만 원까지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진짜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저금리 시대잖아요. 네. 이 시대에 우리가 노후 준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난감해요, 이건 진짜. 저희가 누굽니까? 네. 가계부 구조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출동! 저금리 시대 진짜 골치 아프죠. 네. 이제 시청자님의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연금을 이제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준비해드린 연금은 5% 최저보증형 변액연금입니다. 5%요? 네. 아니 5%면 좀 엄청난 것 같은데 이거 뭐예요? 빨리 맞습니다. 알려주세요. 아, 네. 진정하세요. 네. 진정하세요.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 변액연금과의 이제 차이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일반 변액연금은 이제 수익률에 따라서 이제 투자 수익률에 따라서 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추후에 내가 연금을 얼마를 받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저보증형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 가입과 동시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나중에 얼마를 받게 되는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최저보증형 변액연금은 투자 수익률과 운용 수익률에 관계없이 이제 다소 좀 복잡하게 계산되기는 하지만 내가 낸 보험료가 연단리 5%로 이제 운용이 되어서 평생연금 기준액이 설정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연금을 안정적으로 넉넉하게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시청자님이 원했던 보험을 딱 집어주셨는데 자 그렇다고 저희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자 송대원, 지금 딱 찍어서 5% 최저보증형, 그중에도 변액연금을 준비하라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네, 안정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함인데요. 변액연금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중에 받게 될 연금을 이제 평생연금액으로 설정이 되면서 최저 보증받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추후에 투자 수익에 따라서 이제 수익이 굉장히 잘 나게 된다면 더 추가적인 연금액을 또 노려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 두 가지 모두 장점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이제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아, 꿩 먹고 알 먹고. 자, 근데 사실 이 변액연금은 말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 김성환 전문가님, 우리가 이 변액연금이 과연 괜찮을까?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궁금해하시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반 변액연금과 5% 최저보증형 변액연금은 연금 수령 기준이 아예 다릅니다. 일반 변액연금은 말 그대로 연금 개시 시점에 투자 수익률에 따라서 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시장 상황이 좋으면 연금을 많이 받게 되는 반면에 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황, 그리고 혹시라도 상황이 안 좋을 때 개시하게 되면 아주 꽝입니다. 네. 꽝 안 돼요. 반면에 5% 최저보증형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 정해진 납입기간만 잘 지켜준다면 납입한 보험료에서 연단리 5%로 운영이 되어 평생연금 기준액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시장 상황 여부랑 관계없이 안정적인 최소한의 지지선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죠. 비유를 하자면 제가 비유하는 걸 좀 좋아하는데 네. 일반 변액연금과 이제 최저보증형 5%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 지붕. 네. 지붕은 둘 다 뚫려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요. 너무 좋아요. 연금액이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네. 하지만 일반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 바닥까지 뚫려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연금액이 얼마큼 떨어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이 최저보증형 5%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 바닥까지 좀 탄탄하게 깔려 있다 보니까 이 최소한의 지지선, 이 부분이 가장 큰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대박이네요. 진짜 연금은 우리가 일을 안 해도 받을 수 있는 월세라고 하잖아요. 네. 저는 월세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금으로 총 3층으로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1층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국민연금을, 그리고 2층에는 회사에서 준비해주는 퇴직연금, 그리고 3층에는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개인연금으로 이렇게 1, 2, 3층이 다 잘 준비가 되어야 우리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 3층 연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네. 지금 화면에 이제 연금 준비해드린 보여질 이제 보여질 텐데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존에 어디로 가는지 몰랐던 미파악 지출 10만 원이 있었죠. 이제 주식 투자하시고 하셨던 그리고 이제 과도하게 나갔던 보험료를 잡아서 저희가 5% 최저보증형 변액연금을 준비를 해드렸는데 남편분의 경우 월 22만 원씩 15년 동안 납입을 하셔서 65세 이후에 월 28만 원을 종신토록 받게 되실 예정이고 네. 아내분 같은 경우는 월 30만 원씩 15년간 납입하시고 동일하게 65세 이후부터 월 40만 원을 종신토록 받게 되실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청자님 부부도 부부 합산해서 3층에 연금 빌딩을 저희가 이제 세워드렸는데 네. 1층에는 국민연금이 총 100만 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2층에는 퇴직연금 40만 원이 되겠고 그리고 3층에 개인연금 총 68만 원 해서 합산해서 월 208만 원의 연금 빌딩을 저희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와, 1층이 2층, 2층이 3층!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한 꿈입니다. 자, 여러분도 연금에서만큼은 빌딩주가 되고 싶으시잖아요. 저희에게 사연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02560-6026, 02560-6026으로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청자님의 가계부를 모두 해결해 봤는데 위험 요인이 제거된 우리 시청자님의 가계부 어떻게 부활했을까요? 빨리 알려주세요! 아유, 성격도 급하셔요. 좀 숨 좀 고르시고 네. 제가 한번 천천히 한번 알려드릴게요. 화면 보면서 시청자님 가계부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현금 흐름 관리를 위해서 고금리 대출의 전환 대출을 통해서 5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이 대출 상환액을 줄여드렸고요. 그리고 통신비의 경우에는요. 온 가족 결합을 통해서 3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5만 원까지 네, 절감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절감을 해드린 부분이 바로 보험료인데요. 무려 70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22만 원 가량을 절감을 시켜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보험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존에 과도하게 보험료 지출이 되었었던 CI 종신보험의 경우에 안에 갱신형 특약들도 있었다 보니까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앞으로도 오를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보장은 더 받기 쉬운 건강보험으로 준비를 해드리면서 보험료 절감을 좀 진행을 도와드렸고 갱신형 특약 또한 이제 비갱신형 특약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실손의료비 갱신 관련된 문제입니다. 기존에 실손의료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문제가 좀 되어온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신실손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착한실손 전환 제도를 통해서 신실손 가입을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네. 마지막 세 번째로 네. 부족한 노후 준비였습니다.
노후 준비는 저희가 이제 기존의 예상 연금 수령액이 많이 부족하셨었죠. 그래서 이제 매월 남기는 했지만 어떻게 이제 썼는지 계획은 없었던 그 10만 원과 그리고 보험료에서 이제 절감을 해드렸던 20만 원 그리고 단순히 적금에다가 저축만 하셨던 그 20만 원을 종합해서 기존에 손 놓고 있던 노후 준비를 저희가 한 번에 남편분 22만 원, 아내분 30만 원 해서 연금을 노후 생활비를 적정 생활비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청자님의 생활 형편과 가정 환경에 따라서 저희가 맞게 이렇게 세 가지 위험 요인들을 제거해드리고 맞는 보험을 알려드렸습니다.